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앞에 큰 건물 보이죠? 여기가 대명역입니다. 대명역 아주 초역세권에 오늘 참 괜찮은 매물 하나 있어서 나왔어요. 이 매물은 뭐 사정이라고 하면 사정이죠.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도 하시고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들에게 이거 이제 나도 너희들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너가 좀 받아서 할래 하니까 이제 자녀 자식들이 뭐 저희들도 운영할 상황이 여전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가족끼리 일단은 매매를 해보자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우리 현재 이렇게 좋은 입지에, 여기가 임대업이 또 잘 되거든요. 이 좋은 입지에 인수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아요. 매매 금액대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인수할 수 있는 손이 쉬운 그런 점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매물도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왔는데요. 자,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건물 보면 지을 당시에 외부에도 단조도 설치를 했어요. 그만큼 어느 옆집과 이렇게 비교해봐도 이 건물이 그래도 신경을 좀 썼구나라고 눈에 보이시죠? 지금 자녀분들이 한 네 분 정도 식구가 계시는데 뒤쪽에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거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또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건물 매매를 위해서 일단은 준비 중인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건물 여기 위에 원룸 한 개 이사를 나갔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보러 가시죠. 일단 주차장은 이쪽으로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세 대, 이쪽으로도 두 대, 그리고 주차 라인은 총 일곱 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천장 보면 택스에도 뭐 큰 문제나 뭐 하자가 잡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 한번 볼게요. 아, 뒤에 싹 다 걷어내시네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싹 쳐낸 게 낫긴 낫습니다.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가족들끼리 주말도 없이 와가지고 딱 매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일단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일단은 타일 밝은 스톤으로 사용을 하셨고 건물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 난 지가 2015년도 준공이 났거든요. 한 9년 정도 됐죠. 거의 1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아주 컨디션은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층하고 3층하고는 배열이 같아요. 투룸, 쓰리룸 하나, 그리고 원룸 두 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누렇게 띠가 올라온 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뭐 노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본드 아니면 자재에서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아, 이쪽도 그런데 이거 하시는 분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런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현재 주인 세대도 임대가 된 상태예요. 임차인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여기 원룸 호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원룸인데요. 일단은 원룸에 이렇게 중문이 있어요. 중문이 있는 원룸은 좀 드물죠? 보통 바로 주방이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원룸에 중문 있는 걸 좀 선호를 하고 그리고 세탁실도 아주 넓게 잘 빠져 있고 여기 주방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방 분리가 좀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주방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 방공간으로 쓰기에는 아주 방은 방대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잘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환기창이 이제 이렇게 나 있는데 집이 뭔가 뭐 찝찝하고 굽굽하고 이런 거 없이 아주 환기도 잘 되는 그런 집인 것 같네요. 자, 이쪽에 원룸에 이거 대박이네. 이런 거 원룸 세입자들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인조 잔디를 아주 예쁜 걸 이렇게 깔아 두셨네요. 와, 원룸에서 이런 발코니 공간 아주 서비스가 있는 이런 공간 선호도가 많이 높죠. 요거
월세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중개해 봐 드리겠습니다. 원룸 여기는 이제 500에 한 35만원 이렇게 임대 예정인데, 세를 놓다 보면 뭐 1, 2만원씩 좀 조절해 달라고 하는 경우였어요. 볼 때는 세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보여지고, 위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 외관이라든지 복도 그리고 원룸 등을 봤을 때 여기가 주인실인데, 이쪽도 아주 거주하실 분들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인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내일 제가 관리하는 건물 타일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이쪽도 보면 타일 공사할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부분 등을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지금 주인분 샀는 가격에서 손해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격을 측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금액이야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면 좀 더 좋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위치는 바로 앞에 통상가 보이죠? 그리고 옆에 남대구 세무서 보이죠? 바로 대명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 으차, 여기서 보이려나? 아, 여기 바로 보이네요. 여기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바로 건물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 저기 다니시는 종사자분들도, 의료진들도 이쪽에 방을 많이 구하러 다니시는 곳이에요. 뭐 새 하나야 걱정 없는 곳이고,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이 동네 역세권에 있고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도 높은 그런 입지입니다. 오늘 건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 주인분 매매가 10억 4천 200만 원, 10억 4천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분이 그래도 이왕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거 가격을 매매 샀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억에 내놓겠다 하시는데, 제가 요즘 두 자리 숫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더 깎아서 이제 9억 9천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건물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띄워놓고요, 그 내용을 잘 한번 보시고 오늘 건물, 이 건물은 겟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내역 보고 가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